안녕하십니까. 미숙미숙 미숙의 김미숙입니다. 명랑소녀야, 명랑소녀. 오, 이제 만 명 다 됐네요, 이제. 와, 언박싱도 하시고. 우와, 다 하셨네. 저희 이 브이로그 보시고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. 이야, 프로페셔널이시다. 아, 우리 화초부터 보여드리겠다. 저는 화초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여기 트리안이라는 화초예요. 이렇게 인테리어 할 때는 화초가 살짝 있으면 집에 생기가 있고 좋고요. 확실히 앵글 좋다. 저는 화장품을 이렇게 서랍에 이렇게 보이나? 이렇게 놓고 써요. 요거 제가 어떤 거 쓰는지 궁금하시죠? 이렇게 해야 잘 보여요. 이거. 저걸 아신다고요? 카메라가 초점을 얼굴을 잡고 있기 때문에 얼굴을 가리면서 제품에다가 초점을 잡으라고 이렇게 손을 대주는 거예요. 간단하게 그냥 한 번만 찍어. 많이 찍으면 눈 밑이 꺼내지거든. 이렇게 찍고. 어떤가요? 예쁜가요? 예쁘진 않지만 이렇게 살아요. 자, 그럼 딴 데로 가볼까요? 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네, 누군지 아십니까? 와, 혼나는 거야. 최고의. 와, 엄청 잘생겼다. 와, 누구 잘생겼는데? 뭐라 그래? 야, 누구 닮아서 이렇게 잘생겼을까? 야, 나의 작품이야. 김학래 씨는 전혀 안 닮았죠? 근데 이렇게 말이 많으면 유튜브에서는 편집점이요. 아, 편집점이요? 그 엄마, 그래서 이번에 하면 개인기 같은 거 사람들 준비해 가잖아. 개인기 뭐 하지? 요즘에 인싸춤을 많이 알아야 돼. 그 요즘 젊은 사람들이 엄청 많이 즐겨 찾고 많이 따라 추는 춤. 이거 좀 뭐냐? 그래도 감이 있다. 뭐 딱 한 번 보고. 타고났어. 이건 뭐야? 이건 뭐야? 제가 사실 방송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. 왜? 얼굴도 많이 변해 있고 그때 옛날에 생각했던 그 산뜻한 그런 얼굴이 아니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, 나이가 들면 드는 모습 그대로 아름다움이 있다. 저도 떨리는 마음으로 한번 시작해 봅니다. 여러분 잘 봐주세요. 예쁘게. 와, 프로 유튜버신데요, 진짜. 아, 프로는 아니에요. 전형적인 유튜버 한 편입니다. 네. 일단 가능성을 저희에게 다 보여주셔가지고. 아, 아주 능수능란하네.